이제 20번에 아수라 왕 대중들의 덕법과 개송. 1. 덕법. 부차라후 아수라 왕은 덕현니 대해 존성주 해탈문 하니라. 다시 또 나후 아수라 왕은 큰 회상에서 높고 훌륭한 주인이 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아수라 이제 그 어떤 이야기는 불교에서 많이 이제 하고, 아수라라 그러면은 싸움을 좋아하는 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이 아수라는 고대 인도의 어떤 최고의 신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라는 항상 이제 제석천에 있는 신들과 싸우는 그런 이제 악신으로 이제 인식이 돼 갖고 어떻게 그래 되겠는데, 이 아수라는 귀신들의 이제 왕으로서 얼굴이 이제 세 개가 있고, 삼면 얼굴이 세 개, 팔이 이제 여섯 개라든지 여덟 개, 그런 게 해서 삼면 육비, 삼면 팔비,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경전에 그림이 있고, 또 신중탱하에도 어떤 삼면 얼굴을 세 개를 그려 놔놓고 팔은 여섯 개 내지 또 팔은 여덟 개로 이렇게 이제 그려 놓은 어떤 그런 형상에 있는 아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라는 불교에 이제 수용되면서부터 천룡팔부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호법선신 모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을 보호하고 중생들을 이제 그 보호하는 어떤 그런 저 신으로서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은 덕시현무량겁 해탈문 하니라. 비마질다라 아수라 왕은 한량 없는 겁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한량 없는 어떤 겁이라 하더라도 역시 이것은 이제 한 생각입니다. 일념. 일념이 곧 이제 한량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량 없는 것을 모두 이제 한 생각에 다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교한술 아수라 왕은 덕 소멸 일체 중생하고 영청정 해탈문 하니라. 교한술 아수라 왕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소멸해서 청정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보살들의 소임은 일체 중생들을 지혜로서 이제 가르쳐서 그 고통을 소멸시키고, 또그 중생들을 행복하게 어떤 살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이제 보살들의 어떤 그 소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한술 아수라왕은 모든 이제 중생의 고통을 소멸케 이제 해서, 그래서 이분은 해탈문을 얻는 것입니다. 대건속 아수라 왕은 덕수 일체 고행하야 자장엄 해탈문 하니라. 대건속 아수라 왕은 모든 고행을 닦아서 스스로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이제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6년간 그 설산에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닦으신 모든 어떤 그런 것은 수행자들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그 이제 고행은 곧 자신의 어떤 인격을 장엄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장엄거리가 되고, 우리 이제 수행자들도 이렇게 수행을 이제 하다 보면은 때로는 게으를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 그럴까 조금 이제 그 지루할 때도 있고,
뭐 이래 어떤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육년 고행했는 것을 그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끼를 드시면서 6년간 그 설산에서 고행을 하시 그렇게 빠짐없이 하시는데 우리들은 현재 하루 삼시 세끼 꼬박꼬박 다 챙겨 먹고 챙겨 먹고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겨름을 피우면 되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수행자들은 항상 그것을 이제 본보기를 하고 그것을 채찍을 삼아서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것이 우리 수행자들의 어떤 본 모습인 것입니다. 바치 아수라 왕은 덕 진동 시방 무변 경계 해탈문 하니라. 바치 아수라 왕은 시방의 끝없는 경계를 진동시키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진리에 우리가 그 눈을 떠가지고 일체 존재를 진리의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은 곧 시방의 끝없는 경계를 육종 18상으로 진동시키는 어떤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육종이라는 것은 육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 이, 비, 설, 신, 이.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근은 우리가 육근이라 하고 또 18상이라 하는 것은 이제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다 합했는 것은 이제 18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경이라는 것은 색, 성, 향, 미촉법을 우리가 이제 육경이라고 하고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을 이제 우리는 육식이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토탈 틀어 갖고 육종 18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할것 없이 이 육종 18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종 18상이 항상 활발발하게 활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신통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육종 그 18상이 이제 항상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영역을 항상 크게 이제 진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숨을 쉬고 뭐 눈으로 보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아뭐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어떤 신통 외용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 우리가 볼수 있다 하는 것, 느낄 수 있다 하는 것,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 이런 거 얼마만큼 신통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크게 이제 진동시킨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변조 아수라 왕은 덕 종종 방편으로 알립 일체 중생 해탈문 하니라. 변조 아수라 왕은 각가지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알립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일체 중생을 알립한다는 것은 중생을 편안하게 이제 한다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중생은 진짜 실로 중생이 아니어서 무엇이라고 이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우리 중생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임시로 이제 가지가지 방편과 언어로서 그냥 중생이라고 분별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우리 금강경에 보살이 아니고 이름이 보살일 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경고행 묘장엄 아수라 왕은 덕 보집 불각에 선근하여 정제염착 해탈문 하니라. 경고행 묘장엄 아수라 왕은
깨뜨릴 수 없는 성근을 널리 모아서 모든 물들고 집착한 것을 깨끗이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깨뜨릴 수 없는 성근이란 일체의 선행을 우리가 착한 일을 행을 하되 무주상으로 선행을 하면은 그것을 깨뜨릴 수 없는 성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들고 이제 집착이 있는 어떤 유주상 이제 선행을 하면 그것은 이제 무너지는 성근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주상의 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쪽으로 보시를 하되 내가 보시했다라 하는 어떤 상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성근이 깨지지를 않는데 내가 보시를 했다고 해서 그 보시했는 것을 상을 내는 것이면은 이 했는 성근이 온전치 못하고 이제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 어떤 세상에서는 모든 어떤 사람들이 대충 보면은 보시를 해놔놓고 그 보시했다는 것을 자꾸 이제 상을 냅니다. 그걸 이제 나는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 그것도 자랑도 하고 너는 얼마 보시했느냐 얼마 했다 나는 얼마 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나는 니보다 좀 많이 더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 것은 물론 그렇게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왕이면은 보시를 했는 것이면은 보시를 했다 하는 자체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참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좀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하면은 그것을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큰 몸살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선행하고 좋은 일을 했는 어떤 그 복덕이라든지 그 공덕이 자연적으로 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떤 표를 안 내는 것 같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나한테 내공으로 쌓여가지고 그다음에 그 복덕과 공덕이 크게 들어올 것인데 스스로 내가 해놔놓고 스스로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광대 인해 아수라 왕은 덕 대비령 무이 혹주 해탈문 하니라. 광대 인해 아수라 왕은 큰 자비의 힘으로 의혹이 없는 주인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큰 자비가 있는 보살은 중생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의혹이 이제 없습니다. 오직 그 중생을 사랑으로 믿고 어떤 보살핌으로 중생들을 그렇게 이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사랑하는 어떤 그 자식에게 무슨 뭐 그 자식한테 우리가 무슨 의심을 한다든지 어떤 의혹이 같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그 보살들은 그런 이제 중생들을 그렇게 이제 자비로서 감싸고 오직 이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항상 이런 어떤 보살들의 그런 이제 마음 씀씀이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좀 앞달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해놔놓고 상을 내기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결코 그 어떤 복덕이 나한테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어떤 가르침을 해갖고 여러분들도 명심해서 앞으로는 무주상을 항상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성덕 아수라왕은 덕보령 겸불하고 성사공량하여 수재성근 해탈문 하니라. 현성덕 아수라왕은 널리 부처님을 뵙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여 모든 성근을 닦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그 진정한 우리가 보물은 우리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법성 이제 삼보를 우리가 가장 그 최고의 이제 보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이해를 하고 믿고 또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또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또 찬탄 어떤 하는 그런 마음부터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 중에서 이제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선행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불교를 믿는 분들이 과연 이렇게 부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부처님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이야 물론 부처님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엄회상에 오셔가지고 이런 화엄경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은 그 외에 어떤 불자님들이 정말로 우리 불교를 옳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 모든 불자님들은 이런 공경하고 공양하고 또 찬탄하고 존중하고 어떤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단지 방편적으로 어떤 기복 불교에 젖어가지고 나는 절에 다니는 목적이 오직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는 부처님한테 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것이다 라고 다니시는 불자님들이 지금 보면은 거의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에 가는 목적이 뭐 내가 원하는 소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신심이 어떻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옳은 신심이 아니잖아요. 그런 신심은 빨리 무너질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정말로 나는 그는 역시 내 나름대로는 그분들은 최선에 대해서 기도를 또 하고 했는데 어떤 대가가 나오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만 그때부터 시급하잖아요. 그 이제 부처님의 불법의 이해를 잘 못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절에를 다니시는 것 같으면은 물론 기도도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먼저 불교가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나한테 잘 들어오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어떤 이런 어떤 그릇에 내가 그 이 그릇을 깨끗이 닦고 안에 텅 비었을 때 그게 내가 새로운 좋은 어떤 물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온갖 것 잡동사니를 막 가득 채워갖고 그런 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자꾸 좋은 것을 담아달라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그게 벌써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갖다 이어봤자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기복 불교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기복 불교에만 치우쳐가지고 부처님의 정법을 옳히 모르는 것 같으면은 그분들은 반쪽 불교만 믿고 신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코 어떤 큰 성취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음 아수라 왕은 덕 보입 일체 치 결정 평등 행 해탈문 하니라. 선음 아수라 왕은 모든 중생들의 관리에 들어가서 결정코 평등하게 행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제가 관례는 이제 그 육치를 관례라 그랬잖아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사람, 천상. 이제 이건 이제 관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음 아수라 왕은 이 모든 관례에 다 들어가 가지고 결코 이제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평등하게 수행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해탈의 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